우리 몸의 그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 그 구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척추는 사람 몸이 좌우 대칭이듯이 좌우 대칭을 이루어야 되고요. 척추뼈는 26개의 척추뼈와 23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을 옆에서 보면 목과 허리는 뒤로 제껴지고 등은 앞으로 굽어져서 S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고, 정면에서는 좌우 대칭이니까 일직선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척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 그리고 S자 커브, 그리고 척추뼈와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허리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잠을 주무실 때도 사실 뭐 깊게 숙면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도 힘들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우리 뭐 모든 생활에 다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신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허리 통증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근육에 의한 통증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원인이어서 대부분 그냥 좋아지기도 하는데, 뼈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거는 증상도 오래되고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원인부터 찾아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허리 질환의 원인으로는 평상시 갑자기 삐끗해서 생기는 근육 원인도 있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잘못된 자세나 습관 때문에 본인이 허리가 점점 더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디스크를 견디려면 이제 등 뒤에 있는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운동 부족으로 자꾸 체중만 늘고 근육이 감소함으로써 디스크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치료, 중간 치료, 큰 치료가 있는데, 환자의 병이 낫지도 않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시간만 길어지면서 척추가 점점 더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병이나 증상이 나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못된 습관과 또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나에게 적절하지 않는 치료를 받아서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근육이 삐끗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갑자기 뭐 근육통이나 아니면 뭐 담이 걸렸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게다 질환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어떤 경우가 좀 허리 질환이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허리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 단순히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거나, 허리병인데도 엉덩이나 다리에도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이게 허리신경, 척추 관절 쪽에 생기는 병이 있을 때는 엉덩이나 그 바깥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리 병이라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똑바로 눕는 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그래서 똑바로 눕는 게 어려워서 옆으로 돌아 누워야 되거나 이런 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나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 안 쳐진 기계처럼 허리가 뻣뻣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은 저녁에 주로 아프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면 디스크나 인대에 염증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허리 동작 중에서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많이 높이는 동작이니까,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아, 그러면 이건 내 몸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5가지의 자가 진단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체크하면서 나도 허리 질환에 해당하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신기하네요. 저녁에는 허리를 많이 써서 아프고, 아침에는 염증 때문에 아프다. 이 부분은 참 생소한데,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허리에 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 디스크 병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사실 두 질환 중에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 병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크게 두 양분해서 얘기를 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인 척추 신경이 디스크와 유지되고 있는 사진이라면 오른쪽 사진에서 빨간 부분은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눌리면 주로 허리가 아프지만 네. 지금 저 사진처럼 척추 관절 뒤쪽이 눌리면 허리 골반이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디스크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증상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협착증인 네. 것 같네요. 협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 원인은 원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신경을 막을 수도 있고 척추 관절증이라고 해서 척추 관절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Y자처럼 좁아지면서 뼈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디스크가 누르면 앞에서 뒤로 누를 것이고 척추 뼈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뒤에서 앞으로 누르는데 결론적으로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뭐 보통은 주위에서 허리가 아프시면 뭐 다 디스크야 협착증이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먼저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의 MRI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MRI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스크라고 말하는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이 되었고 그것이 쭉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저 가운데 동그란 원에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협착증 사진인데 디스크도 튀어나왔지만 뒤에 있는 인대나 척추 관절이 밀고 들어와서 전체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질환의 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병 차이는 그 밑에 줄에 있는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 척추관절 압력이 높아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에 수그려서 편해지면 협착증이고 수그렸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디스크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완화되면 협착증, 그리고 숙였을 때 더 아파지면은 이거는 디스크다. 네, 가장 디스크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방법도 좀 있더라고요. 그 걸을 때 네. 오래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짧게 그렇죠. 걸어야 하는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그 통증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해서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디스크는 걷는데 크게 장애를 느끼지 않지만 네. 협착증 환자는 오래 걷다 보면 한 5분, 10분 걷으면 가다 쉬어야 되는 어디 앉아야 되거나 어디 잠깐 서 있어야 증상이 개선되는 환자들은 척추관 협착증인 환자가 많습니다.